Nice game TV.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소리도 좋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우리 이제 다 볶아놨고요. 어우, 네, 지금 방청객분들 난리가 났어요. 너무 냄새가 좋다고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기다 익었고 준비가 다 됐죠? 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게 데코를 한번 해가지고. 사장님. 이게 다 익었나? 네. 어디 먹어봤어요? 네, 대충 익었어. 색깔만큼 먹으면 돼. 대, 대표로 맛을 한 번. 부대표로 맛을 한 번. 짤 것 같아. 응. 저는 진짜? 모든 걸 알았어요. 응? 너무 싱겁게 받는다. 네. 우리 엄마랑 짠데? 비슷하세요. 짜진 않죠. 짱. 밥 반찬으로 먹을 정도지. 애들 어저께 나림이랑 지금 여기다가 비벼줬지 내가 다. 밥에 비벼 먹어야 될 정도의. 자 그럼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한번 데코를 해보시지 네! 해보시지 시작! 거기 데코를 하라고 데코!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저는 저의 비빔밥의 이름은 지칭 비빔밥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근을 태웠어? 이러면 럭셔리가 아니잖아 응? 고기만? 그럼 우리 한 사람씩 가자, 한 사람씩. 그래. 하진이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고. 어, 아유,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자, 집중해서 하자. 한 번. 자, 이렇게. 저는 우선 지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가 내 얘기죠. 미안해. 우리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내 얘기 안에 고기 가득 들었죠. 심해인들이여. 우린 고기 같은 존재야. 힘들래. 깊은 곳에 우린 박혀 있다고. 밥보다 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장식하실 건가요? 아이 부담스러워 저기 다 같이 하죠 빨리 해 아이 같이 다니 시대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더 이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덜어놓고 이게 제가 지금 손에 계란이 좀 많이 묻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이거 비닐 맨손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오니까 진짜 그냥 규동 느낌 저도 하나 주세요 딱히 한 자씩 끼고 있죠? 규동이 진짜 개밥 느낌이지? 규동이 뭐야? 난 일본식 비빔밥 같은 거죠 불고기 덮밥 그러니까 일본식 덮밥인데 이렇게 약간 깊이 있는 그릇에 그냥 불고기 덮밥에 불고기 넣고 국물, 계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먹는 흑규동 흑규동 하나 주세요 아 지금 갑자기 에어컨 때문에 자 규동도 맛있죠? 됐나요? 저희 데코는 끝났습니다 참치 저는 상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둥 고기를 너무 숨겨놔서 없어 보이잖아요 아 그냥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데코로서는 빵점이죠 네. 그러면 데코하면 되지? 고기가 제일 메인인데 고기를 숨겨놓는 데코가 데코라고 생각해? 무슨 생각으로 데코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래서 사람이 왜 이래 깜짝 파티나 깜짝 선물이 더 좋잖아요 아 뭐야 야채 비빔밥이잖아? 하고 먹었는데 고기가 안에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만약 이걸 내놓는다면 자기 거에만 고기 갖고 남을 다른 애들 건 없다라는 거지. 하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자기 거에만 고기를 이만큼 넣고 남은 애들 거의 맛만 볼 수 있을 정도. 저희는 일단 이렇게 일반적인 비빔밥, 준비된 재료로 만드는 비빔밥 만들었고, 또 이 주부생활 오래 하신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비빔밥을 그렇죠. 제가 좀 이따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데코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니네들 센스가 없다는 데 왜 노란색, 흰색을 나눠서 지단을 붙이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려고 전 잘했는데? 색깔을 이쁘게 하려고 배치를 하잖아. 그러면은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이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당근, 흰자, 뭐 콩나물, 빨간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해야지 예쁘지. 그냥 갖다가 순서대로 넣기만 하면 얘도 그렇게 하네? 나? 아닌데? 왜 나는 왜 주황색, 이색 색깔별로 하는데? 나도 주황색, 하얀색, 노란색, 갈색, 흰색, 콩나물색 이렇게 했는데 콩나물색 주변에는 녹색 녹색 환경 진짜 센스는 없네요. 그리고 네 개 고기 그리고 밥에 모아서 한번 지금 이 비빔밥은 진짜 손님들 접대용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이걸요? 아니 근데 봐봐 우리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호박도 이렇게 익혀야지 당근도 야! 사장님이 지금 현실 흑유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역시 짜들 뒤 조심하고. 자, 불안해서 불안할 수가 없다. 자, 겉에 취향에 맞게. 자지만 진짜 이제 본 메뉴. 간단하게 건강에도 좋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빔밥 시작하셔. 으이씨. 사실은 이렇게 비빔밥을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없으면 해먹을 수 없는 비빔밥이죠. 그쵸. 이런 거 거의 전주 비빔밥. 비빔밥집 가서 한 그릇에 10,000원. 12,000원. 이 정도의 비빔밥은 이런 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렇죠. 집에서 먹는 비빔밥은 사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집에 있는 걸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나온다. 비빔밥. 일단 비빔 단순한 거죠. 밥을 그렇죠. 밥이 밥. 있고 일단 내 그 집에 열매는 다 있는 참치. 그렇죠. 참치는 다 있죠. 참치가 그리고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영양도 좋고 어떤데 넣어도 다 잘 맞습니다. 참치는 원래는 기름은 좀 여기다가 기름 좀 빼면 좋은데. 여기 기름 좀 빼. 대충 뺄게요. 비빔밥에는 또 기름이 좀 적당히 있어주면 네, 너무 많이 없으면 또 안 돼서 뻑뻑해요. 네, 반 캔. 딱 반 캔. 반 캔 넘어가면 위험해요. 네. 소개 안 주신 분들은 탈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반 캔만. 상추 있는 남은 싱싱하지 않은 상추도 상관없어요. 찢어서 가능하면 7장 정도가 적절하긴 한데 그렇죠. 상추는 7장이 그렇죠. 가장 비율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참치 반 캔에 상추 7장. 그렇죠. 상추는 꼭 7장으로 여러분들 해야지. 17장이 아니고 7장. 상추는 7장. 7장. 네. 네. 상추는 7장이 제일 사이가 좋아요. 고기와 함께 한다면 17장. 아, 고기와 한다면. 네. 그럼 제대한 아들이 집에 되게 아니 휴가 나온 아들은 17장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차비까지 쳐주죠. 송창수의 지갑에는 항상 네. 17만 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차비까지 3만 원 있어요. 아, 송창수는 항상 17만 원을 구비해두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상추를 7장. 상추는 7장이 돼야 가장 예, 완벽한 영양과 모든 그렇죠. 것이 궁합이 어우러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김치나 뭐 이런 거 무채 이런 거 막 넣으면 돼요 이제. 그렇죠. 남은 것들 빵 넣으면 됩니다. 모양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빵 넣어요. 이것도 넣고 이러면서 갑자기 럭셔리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참치와 상추 고추장 참기름 참기름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가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넣은 것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있는 김치 쪼가리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요즘에 저기 오이지 많이 먹거든요. 집에서 오이지 넣어도 괜찮아요. 오이지 넣어도 되고요. 열무 김치 좋죠. 많이 먹으니까 열무 김치 이거를 고추장을 이렇게 넣어서
네. 근데 이게 먹을 때 다 좋은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네, 주의점이 있어요. 네. 1시 이후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뒷방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 근처에서 먹어서 그래? 안 돼요. 누가 그래? 절대 안 돼요.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게. 누가 그래? 단풍나무 근처에서 먹어서 안 돼요. 아, 그래? 메이플 이런 게임에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항상 뭘 주의해야 되냐? 머리가 노란 사람 있는 점은 조심해요. 머리가 노란 사람에서 위험해요. 먹었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게 양이 좀 부족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항상 열어보시면 고로케 깻잎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배를 채우시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오, 맛있겠다. 참치, 상추. 맛있겠는데? 세븐 상추 참치 비빔밥. 완벽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여러분 LOL 많이들 하시죠? 다이아 될 수 있어요. 다이아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드세요. 몇 티요?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릇에 따라 달라요. 제시요. 제시요. 네, 네 제시요. 선제, 제시. 선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얼마면 돼? 얼마면 되니? 상추 7장과 함께 세븐 상추 참치 비빔밥이 이야! 정말 간단하거든요. 먹으면 다리도 길어지고 여러모로 좋아요. 좋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저희도 이제 한번 비벼볼까요? 비빔밥은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밥알이 뭉개지지 않아서. 그건 맞아. 근데 그냥 이렇게 장갑 끼고 비비고 싶을 거야. 그렇죠. 이거 엄청 잘 비벼진다. 지금 충동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럴래요. 다 같이 장갑 끼고 있어. 힘드네요. 나 내 거 한번 먹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내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드셔보시라 그래. 뭐야 이거? 한번 시청자 오신 시청 드시고 싶은 거 한 입씩 드시죠. 진짜 맛있어. 한 분씩 오셔서 이제 맛을 보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나가야 돼? 응. 진짜 맛있어. 먹지 마! 내려놔! 띵금포 사자고. 항상 유의하시면서 드시고요. 맛있지? 맛있지? 와 그래! 맛있다고! 저도 한번 맛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거 끝까지는 아 이렇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너 지금 비빔밥인데 이제 고로케 먹고 있는 거야? 고로케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진짜 야 서진이네 에휴 진짜 답 없다 답 없어 답 없어 가서 이거 좀 먹어봐 진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리와 친구 이리와 이리와 아 전 비빔밥 안 먹습니다 오라는 와. 누가 그래? 안 먹는다고. 네가 그래? 왔다 왔어. 왜? 이거 아까 화진이가 싼 그 호박이 나한테 왔네. 인생은 이렇게 폭탄의 연속이에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한번 먹어봐. 내가 만든 건 달라. 그러니까요. 내가 만든 건 달라. 아, 제가요 진짜 뻥 안 치고요 지금요 어. 15년 만에 먹은 거예요. 진짜요? 네. 제가 맛있어? 13살부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먹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 왜 그래? 아니요 이유를 말하면요 어. 욕 먹어요. 근데 진짜 안 먹어요. 아까 얘기했어. 개밥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뽕을 해 먹냐? 병신아? 맛있지? 공익은 몰라요 뽀글의 맛을 행복한 몰래 뽀글의 열심히 이렇게 먹는 맛을 모른다고 맛있지? 공익은 그렇게 거짓말 안 먹어도 되거든 15년 만에 먹어도 어때 맛있잖아 이리와 아우 슬슬 이제 직원들이 오기 시작하네요 야 너에게 먹 이미 먹으면서 안 되네 이거 맛있어 그래요? 이게 진짜 참치랑 상추의 담백함이 사실 냉장 말하면 그냥 집에서 뭐 먹어볼래? 밥에다가 참치? 참치 이렇게 먹어도 제일 맛있어 참치. 이거는 좀 짜! 고기가 거야? 들어가서 드셔보세요 야, 고기가 들어가서 좀 짜다고 내꺼 먹어봐 다 먹는다 그러니까 짜!
내 거 안 짜. 아니 그 고기가 짜. 소고기가 좀 짜다고. 좀 짜게 했어요. 고추장 좀 많이 넣었어. 어, 한 입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더 먹어볼게요. 아, 근데 맛있지? 그만 쳐 먹어. 그만 먹고 일해. 딴 애들도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지 그거? 너무 맛있어요. 코로케와는 전혀 다른 맛. 코로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용아 너 좋아서 먹어봐. 용아! 용아 일로와 어디가. 먹어봐. 먹어봐. 아, 끝입에 코로케와는 진짜 처음에 다 너에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 어, 아, 먹을 그래. 거야. 오. 이게 자, 이사님 거. 이사님 거 가야죠 또. 아직 그 그럴래? 뒤에 거 듣지도 않니? 선택지가 두 개 더 있는데. 선택지가 두 개 더 있는데. 선택지가 아직 두 개가 더 있는데. 아 나는 참치 비빔밥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배고파가지고 얘가 한 끼도 안 먹어서. 그걸 왜 밑밥을 깔어? 그게 아니어도 맛있지. 굿? 이거 봐 맛있다 이거. 일로 와! 쌍비 일로 와! 너에게도 권한을 주겠어. 어떤 거 먹어볼래? 저 보고 그렇게. 어. 유사님 거, 내 거, 사장님 거, 일본이 거. 참치가 진짜 맛있다니까? 엄청 맛있어. 세문상추 참치 비빔밥이야? 참치냐 고기냐?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게. 내 핵고기. 고기의 그 모든 물이 밥에 다 배어있어. 고기가 딱 박아놓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조화가 박아놨거든. 쫙 밥으로 고기물이 쫙 퍼지면서. 일단 사장님 거 한번 먹어보고. 조금씩. 이 펭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물 갖고 와. 물. 이봐 용이 봐 이거 봐 너무 맛있어갖고 내 거 다 먹잖아. 아, 배고파서 그런 거잖아. 내 거 먹어보시다. 배불러. 어. 근데 이 세 명 거는 재료가 똑같이 들어가서 맛이 비슷해. 아니야 다를 수 있어. 같은 재료가 들어가서 다를 수 있어. 근데 비빔밥이 사실 비빔밥이 왜 훌륭한 음식이냐면 별다른 거 없이 고추장하고 참깨 그 다음에 김치만 넣고 비벼도 사실 맛있고. 뭐야 저거 참기름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반찬 몇 개 넣어가지고 그냥 비비면 훌륭한 요리처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를 요리라고 생각 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맛을 보면은 이게 맛있어? 느낄 수 없는 천상의 맛. 이거 맛있지?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게! 이게 맛있다니까. 담백해 참치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게 마지막 날에서 남아있어. 30일 갖고. 야! 지났어! 오늘이 지나면 입금 시간 지났다니까. 그래요? 2개월도 그렇고 별로. 난 하진 누나께 제일 맛있어. 고기가 맞네. 맞다? 우리 밥에 간이 진짜 다 배놓게 놨어요. 다음 달 월급날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참치랑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담백해요. 네. 담백하고 저건 이제 소고기를 넣으니까 맛이 좀 고급스럽긴 한데 약간 윤기가 있고 기름지고 이건 약간 퍽퍽한 윤기, 느낌. 윤기야! 윤기가 있어야 되죠, 밥에는. 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참치 때문에 약간 퍽퍽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담백하고. 애들은 이렇게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데 애들은 난 참치만 넣고 멸치나 이런 거 좀 몇 가지만 그냥 넣고 진짜 주먹밥으로 딱 만들어줘도 좋거든요. 아 그렇죠. 멸치 넣으면 맛있어요. 멸치 볶음. 주먹밥도 은근히 만들기 정말 귀찮아가지고. 난 정말 하기 싫을 때 주먹밥 하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 막 기름 넣고 아, 쪼물쪼물거리는 게. 기름 안 넣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주먹밥은 양념. 아니 뭐냐면 김가루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빔밥 하는 거 마트 가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걸 팔아. 아, 밥에다가 그냥 솔솔 뿌려가지고 이거에 그냥 조물조물해서 먹이는 게. 꾸비또 말씀하시는 건가?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 밥 뭉치고. 거기 넣고, 힘든데? 참치 넣고. 아닌데? 아, 제가 밥을 꼬들하게 해서 먹거든요. 그래갖고 기름 넣어야지만. 그럼 물을 조금 넣으면 돼. 물을 조금 넣으면 그게 찰기가 되니까. 아 진이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진이가 휴식을 했어야 안타깝게. 되는데 중간에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땀인데 머리, 네. 목에 타투 있는 그렇죠. 진이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쉬는데 어제 밤에 머리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라고. 오늘 쉬는 날이라고 뭔가 작정하고 어디론가 갔어 지금. 아 나의 비장의 비빔밥 맛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진이 어디 갔어요. 아
오늘 쉬는 날이라고 그치.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더라고. 쉬고 싶다. 나도. 어? 쉬고 싶다고? 아, 아니에요. 아우 맛있다. 이 방송 끝나고 잠깐 쉬어야죠. 잠깐 쉬었다가 또 이러고. 이거 끝나고 철권학개론. 그렇죠. 오늘 무릎. 아 무릎. 무릎 배재민 선생님이 배재민 선생님이 인드라를 가르치러 옵니다. 데빌진과 안나밖에 못하는 인드라를 다른 캐릭터를 가르치러. 브라이언이나. 데빌진 하는 것 같던데. 데빌진은 뭐 하나 나고 다른 거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배워야지. 인드라 오빠가 아예 못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초보분들도 보시기 편하게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콤보서부터 배재민 선수의 노하우를 우리 모두 배워보는 그런 시간. 아 기대되네요. 배울 수가 있을까? 근데 인드라는 기본 센스가 있어서 게임 센스가. 아니 근데 인드라는 배울 수 있어도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서 무언을 얻을 수 있을까? 뭐라고 해야 되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은밀한 개인 요습도 본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어떤 그런 팁 같은 걸 알고 모르던 걸 알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제일 좋은 거죠. 철권 은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철권. 하긴 뭐 서울대생한테 과외받는 내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니야. 맞아요? 그럼요. 네. 네. 같은 김진이라도 바다 낚시를 간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바다 낚시 갔어? 아니요, 좀 빠지세요, 얘기하면.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지, 껴들지 마시고요. 시어머니 너무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홀드하시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 진이도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아. 네? 네? 오늘 자기를 좀 탐험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보셨네요. 에. 오늘까지도 모르시더라고. 내가, 아, 오늘 꼭 와야 되는데, 내가? 에. 몰라. 지금 몰라 지금. 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왜 자기가 자꾸만 걸어대는지를 모르는 거야. 진이가 지금 몰라요. 너만다. 내가 왜 배너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눈이 너무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냐면 6시 19분이에요.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우리 뭐 하지 이제? 그럼? 40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네요. 먹어 그냥 먹방이나 하지 뭐. 먹방이죠. 나 다 먹었는데 거의. 아 그거 뭐야? 용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시청자들한테 안 나눠줘? 난 한 입씩 다 주고 왔는데? 나눠주세요. 아, 너 먹던 거라. 아, 얘 너는 못 움직이는구나. 아, 먹던 거라서. 부럽다. 젓가락만 아주 깨끗하게 먹었어요. 젓가락.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지. 깨끗하게 먹었어가 뭐냐고. 재료가 많이 남았는데. 밥이 없어. 밥을 더 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 어때? 이런 데다 해서. 어, 양푼으로. 밥이 더 있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깨끗하게 먹었어요. 뭐가 깨끗하냐고. 엄청 더러워 보이거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가 깨끗하게 먹었냐고. 뭐하냐 이게 깨끗해. 엄청 더러워 보여. 괜찮아. 비주얼만 이럴 뿐이지. 엄청 더러워 보여. 봐봐. 아 더럽잖아. 냄새도 이상하잖아. 화진내 나잖아. 화진내. 화진내. 아. 빠네 빠네. 아 정말. 빠네 빠네.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는데 왜 그러세요? 스매. 노인네. 뭐하냐 방청객. 노인네라니. 너희들 살아서 집에 못 간다. 오늘 너 죽기 전에 마지막 보는 장면.